반갑습니다. 촛불 시민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고영욱입니다. 박근혜 씨는 3월 10일 11시 21분으로 파면되었습니다. 대통령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청와대는 누가 있는 곳입니까? 대통령! 민간인이 1분 2초도 있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삼성동 사저가 돌아갈 형편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의왕시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누굽니까? 변호사입니다. 방 한 칸 비워두라고 얘기해 두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 이상 청와대에서 무단정거로 태국구름체라는 또 하나의 범죄가 성립하니 당장 밖에라!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영수 특검팀이 청와대를 압수수색할 때 그들은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민간인이지만 군사상 비밀 장소를 무단 점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이것은 황교안 권한대행이 무단 점거를 방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따라서 법과 헌법을 준수해야 될 전 대통령과 그런 대행이 또다시 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박근혜는 박근혜라! 박근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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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교안은 물러가라! 황교안은 물러가라! 이 나쁜 정권, 국민을 배반한 정권, 끝내 끌어낼 때까지 우리는 촛불을 놓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청와대는 민박집이 아니죠? 청와대는 호텔이 아니죠? 지금 박근혜가 무전 취식하고 있습니다! 성질 같으면 당장 머리끄레기를 잡고 나오셨죠? 하지만 분명히 오늘 경고합니다. 당장 포함되지 않으면 우리 국민이 끌어낼 것이라고 맞습니까? 유신 잔당은 이제 끝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청와대를 국민이 요구하는 권력으로 다시 세울 것입니다. 외치겠습니다. 촛불이 이겼다. 촛불이 이겼다. 정의가 이겼다. 정의가 이겼다. 박근혜는 항복해라. 우리 이렇게 끝날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차게 싸웁시다, 여러분!